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 포매틱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W167 모델이고요. 세대수로는 이제 4세대 모델이 되겠네요. 이제 그 벤츠가 이제 M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처음 내놓은 모델이 이제 1998년도에 이제 1세대 모델을 내놨고요. 그 당시에는 그 모노코크 타입이 아니고 프레임 타입으로 1세대를 내놨거든요. 그렇지만 2005년도에 나왔던 이제 M클래스 모델부터 모노코크 타입으로 바뀌면서 승용차 샤시하고 유사한 네, 그 샤시를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도 상당히 좀 크게 돼 있고 앞에 본네트도 이전에 AMG 같은 그런 본네트 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게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 GLE가 이전 이제 뭐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350이라고 하는 모델이 제일 상위 모델이 있거든요. V6 엔진에 3500cc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350 엔진은 약간 좀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강조를 더 해드릴게요. 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젤 2000cc 엔진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네, 2000cc 엔진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450 모델이 V6 3000cc 엔진에 트윈터보가 달려있는 이제 367마력짜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 같은 경우에도 AMG 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 AMG 휠이 들어가 있냐면 AMG 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450 같은 경우에는 AMG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점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사이드 실루엣은 이전 세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뒷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 네, 인피니티 Q50하고 좀 비슷한 QX50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 길에서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요거는 뭐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봤던 그 GLE, 네, M클래스하고는 좀 다른 디자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좀 가니쉬하고 일자로 연결되는 약간 일본차 같은 그런 이제 얄쌍한 디자인이 돼 있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트윈 머플러 장착이 돼 있긴 한데 지금 뭐 신형 그랜저라던가 이런 차들이 워낙 디자인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뭐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고 다소 머플러 팁이 좀 두꺼워서 좀 둔탁하지 않나. 그리고 뭐 어디서 이렇게 자신감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크롬을 상당히 좀 뒤에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램프 부분하고는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장 길이가 상당히 커요. 차는 커 보이진 않는데 4m93, 7cm 빠지는 이제 5m가 되고 전폭 같은 경우에 보통 승용차가 뭐 1m82 뭐이 정도 되는데 이 차의 전폭은 2m2입니다. 전고는 네, 177이네요. 네, 1m77 이 정도 되겠습니다. 휠 베이스는 이제 5mm 빠지는 3m 되기 때문에 안에 거주 공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다 벤츠 모든 모델 전동식 들어가면 세이프티 기능이 들어가 있죠. 네, 세단하고 좀 틀린 점 찾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갑니다. 세이프티. 네, 세이프티 기능이 보통 눌리게 되면 다시 위로 올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SUV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기능적인 차이만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램프는 뭐풀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많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뭐 이전 벤츠에서 구현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얄쌍한 디자인이 좀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가 상당히 우람한 차인데 그 위에 상단 부분하고 하단 부분이 좀 얄쌍하게 그 디자인이 램프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두 개를 좀 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좀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디자인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에도 지금 열선이 장착돼 있고요. 와우, 앞거는 이제 부메스터 오디오인 것 같습니다. 네, 부메스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독일의 전기 공학자입니다. 네, 기타리스트고 전기 공학자인데 네, 그분이 이제 개발한 네, 오디오죠. 부메스터라는 오디오고 알루미늄 가공하는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쁜 그 패널 커버를 좀 장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2차뿐만 아니라 S클래스라던가, 뭐, 지금 뭐, C클래스라던가, 이런 이제 E클래스의 부메스터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네. 이 차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되게 시원시원한 그 에어벤트가 장착이 돼 있고요.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차가 물론 큰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재질도 그 나파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명품 가방 만드는 클레망스 가죽 같은 그런 약간 그 소가죽인데, 네, 좀 황소가죽인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아주 그 몸 표면이 좀 거칠게 돼 있어요. 이전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런 차들 이제 BMW라던가 이런 뭐 7 시리즈나 5 시리즈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가죽인데 지금은 단가 때문에 좀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벤츠가 많이 자랑하고 있는 MBUX, 네, 새로운 UX 12.3인치짜리 액정하고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좌우 독립식에 뒷좌석에도 이제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존으로 해서 지금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컨디셔너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MBUX는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전에 있던 커뮤터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액정이 좀 큰 게 지금 S클래스라던가 이전 모델 먼저 나왔던 모델을 보게 되면 모든 시스템을 저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이제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바뀌었다. 이전 이 다음에 나오는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부메스터 오디오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다. 네, 하나 오디오의 그 정표로 좀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방 같은 경우에는 히팅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머큰 시트가 일본 차나 이제 한국 차들은 이제 동승석 시트에 장착되어 있는 거하고 틀리게 이렇게 벤츠는 그 도어 패널 쪽에 워크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래 시트 조절하는 대로 하시면 본인 이제 운전석 시트가 아니라 동승석 시트가 움직인다. 요 점도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인치, 네. 그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하는데 12.3인치가 두 개가 연결된 것 같은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LG전자에서 지금 납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블랙패널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풍기고 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액정이 좀 크게 돼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내비게이션 앞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죠. 에어벤트도 지금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스포츠카에 쓰던 4구 방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고급스러움이 있고 지금 보시는 커뮤터 시스템이긴 한데 변화가 좀 생겼죠. 이전의 커뮤터 시스템은 뭔가 다이얼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장착이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따라한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네 뭐 렉서스의 그런 이제 그 리모컨 패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보시는 것처럼 저 패드를 장착하셔 이제 움직이셔도 되고 네 패드를 네 이렇게 볼패드 네 노트북 패드처럼 좌우로 움직이셔도 메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MBUX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터치가 됩니다. 이 점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은 액정이 커서 시원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커맨드 시스템 가지고 조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제공을 하면서 지금 터치 부분을 제공을 해주니까 상당히 좀 유저 인터페이스에 좀 가깝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음성 인식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헤이지니 뭐 이런 것처럼 헤이 메르세데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 턴 언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에어컨도 켜주고 뭐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부텍 내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시면 애플에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미러링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내비를 연동해서 지금 액정에 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터치가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국내 차는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서 만든 차죠. 독일 차긴 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내 환경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 가격이 1억이 좀 넘어가는 가격에 포진이 돼 있는데 지금 AMG 익스테리어 패키지하고 각종 옵션을 좀 더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MSRP 같은 경우에 MSRP가 5만 3천불 정도 해요. 뭐 깡통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옵션을 좀 집어넣게 되면은 MBUX하고서 내비게이션 추가하면 7만불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7만불이면 얼마인가요? 한 7,5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가 모르겠네요. 한 3,000 정도 갭이 나긴 하는데 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현재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조금 있겠죠. 네, 운송비라든가 이런 거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전 모델보다는 뭐 아주 비싸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2세대 모델 같은 게 350 엔진으로 이제 350이나 이제 3500cc 엔진으로 나오긴 했는데 272마력의 35.7토크의 일반 그 NA 엔진의 2세대 모델 ML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9,38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미국 현지가가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장에서 얼마에 찍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엠블럼이 450으로 바뀌고 350에서 450으로 바뀌고 좀 가격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게티 하나를 여러분들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1억이 넘는 차인데 썬루프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2020년 모델에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네, 이 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 리뷰도 몇 개 보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비싸다. 그렇지만 살만한 가치는 있다. SUV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만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보니까 충분히 벤츠의 그런 향기와 벤츠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